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희 중감위 위원장은 오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중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인적 쇄신이 됐는지 위원회 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경협 회비 납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변화한 이유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며 인적, 물적 구성에서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4월 삼성, SK 등 4대 그룹에 35억 원의 회비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했습니다.